65페이지 계약 체결사항 과실이죠. 이건 뭐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이행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실내 이익이죠.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는 없어요. 아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하겠죠. 이사 간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금전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8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매매 계약할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예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있지도 않은 매매 아파트라면 뭐죠? 원시적 전부불능인 거죠. 근데 갑은 이 아파트가 없는지 뻔히 어떻게요? 알았고 을은 아파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을은 갑에게 뭘 물을 수 있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를 물을 수 있죠? 지금 이사 갈 준비는 왜 한 거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요 800만 원이 뭐예요? 실내액이죠. 아 매매할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500이라는 말은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해주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던 거죠? 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행이익이죠. 그러면 실내이익 800만 원을 배상하되 이행이익 500만 원을 뭐 할 수 없어요?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얼마를 달라고요? 5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오고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아 우리 민법은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사인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도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사인 과실책임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설은 이 계약체결사인 과실책임의 적용 범위를 좀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핵심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 교섭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익 이익을 뭐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합니다. 끝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477페이지 하단에 대표예제를 풀어볼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2번 다수설 학설은 계약 교수 없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설은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의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니까요. 5번 계약 교수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죠.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는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481페이지에 계약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481페이지 오시면 1번 쌍무계약의 효력해서 1. 쌍무계약의 특질이죠. 자, 쌍무계약은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죠. 여기서 결연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결연성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연관성, 관련성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성립상의 결연성이란 말은 뭐냐면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뭐가요?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2번 이행상의 결연성은 무슨 말이냐면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 해달라고 요구하면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연성이고요. 3번 존속상의 결연성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쌍무계약이니까 한쪽 채무가 소멸한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존속상의 결연성이라고 해요. 중요한 말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자, 이런 문제죠.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채무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 이행 항변권인데 482페이지 오시면 의의가 나오고 법적 성질은 뭐죠? 항변권이다. 항변권도 어떤 항변권이냐면 연기적 항변권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3번 성립요건에서 가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고 뭐 교환계약도 뭐죠? 쌍무계약이죠. 근데 교재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안 볼 겁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4번 상대방의 채무가 뭐죠? 변제계에 있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항변권인데 내가 먼저 하기로 했어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민법의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매매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현찰박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는 먼저 뭘 주게 돼요? 중도금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뭘 주게 돼요? 잔금을 주게 돼요. 실제로 동시인 관계인 것은 잔금을 주는 것과 이전 등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란 돈이니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난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근데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떠봤더니 갑자기 이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가압류 같은 것도 없는데 무작정 돈을 안 줬어요.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가지고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한 날이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과 잔금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가 됩니까?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전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판례를 읽어볼게요. 483페이지 하단에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테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요 사이에 뭐죠?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채무 그러면 중도금과
요 사이에 지연손해금과 잔대금까지 합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됩니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그동안에 지연손해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으므로 이제부터 을이 갑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냥 넘겨보시면 4번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뭐죠? 청구할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뭐 할 것이에요? 요구할 것이잖아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을이 지금 잔금, 중도금, 지연배상금을 안 준대요. 뭐라는 거죠? 네가 등기서류 안 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갑은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등기서류를 먼저 줘야 돼요. 주는 것이 무섭다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기라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을의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게요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갑의 입장에서 지금 을이 어떤 놈이냐면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잖아요. 이런 놈을 위해서 먼저 뭘 주라고요? 등기서를 주라고요.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시이행항변권이 등장하면 항상 말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전세권 할 때 기억나시나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부터 뭐죠? 비워줘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먼저 갑이 을에게 뭐죠? 등기서류를 줘야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야 을이 돈을 안 주는 것이 뭐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줄여보자고요. 머릿속에 들어와야 할 것은 뭐죠? 쌍무계약이죠.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다. 무효가 돼서 원상을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싹 뭐예요?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 소멸돼서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원상회복하는 관계니까 뭐죠? 동시행관계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가 임차권이 소멸됐을 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도 뭐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뭐예요?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래서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권리가 소멸됐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갚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이 있어요. 어차피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들을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채권 증서에 반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채권 증서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차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돈을 갚으러 갔는데요. 차용증을 안 가져왔대요. 그래도 돈을 갚아야 돼요. 뭘 준다면요? 영수증을 준다면. 왜냐하면 영수증만 받아두고 있으면 그 인간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채권 증서,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담보를 말수하는 것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을 갚으러 가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저당권 말수 안 하면 돈 못 갚겠습니다라고 해봤자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갚고요. 뭘 받아뒀다가요?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담보는 나중에 말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수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에 설명 드릴 건데,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으로 이해합니다. 저당권. 따라서 이것도 담보 말소와 마찬가지로 뭐가 아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우리가 요 개념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는 일단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효력이 나와요. 1번 항변권 행사와 그 시기, 아 가번, 나번 본질적 효력 판례가 나오는데 요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얘기고요. 4번 소송상의 효력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재판에 갔어요. 갑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을이 뭐라 그러겠어요? 등기 서류 안 주면 돈 못 줍니다라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한다면 법원은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기 때문에 일단 갑이 뭐 하냐면 승소하게 돼요. 다만 갑도 을에게 등기 서류를 주라고 판결을 내릴 테니까 갑의 입장에서 완전히 승소한 것은 아니고 일부 승소한 것이고요. 따라서 상호간에 너는 돈 주고 너는 등기 서류 줘라라고 해서 쌍방간에 이행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상환 급부 판결이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대표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전 틀린 것.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외우시고.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X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행을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경계가 이행인가요? 에이 진짜 얄미워 죽겠어. 아무튼 경계가 뭐였어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그 다음 뭐예요? 이행. 그죠?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뭐라고요? 이행. 앞에 말은 몰라도 돼. 경계가 뭐라고요? 이행이란 걸 알아야죠. 왜 앞에 말을 기억하고 뒷대가리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법정 추인할 때 왜 경계가 추인이었어요? 이행이니까 추인이었잖아요. 그죠? 경계는 뭐예요? 이행입니다. 이행을 했으면 동시항변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2번이 뭐죠? 답인 거죠. 이게 2018년도 문제 같은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경계가 이행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그죠? 답은 뭐예요? 2번이죠.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왜요? 채권이 양도됐다는 말에 채권이 뭐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소멸됐다는 말은 아니니까.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뭐가 나오죠?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좀 보면 위험부담은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뉘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가 돼요. 이때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죠? 자,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행지체.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죠? 이행불능이에요.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 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뭐가 돼요?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결론입니다.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을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냐면요. 첫째,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채무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누군지 하고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뭐죠?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매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났으니까 누구에게도 뭐가 없는 거죠?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게 자꾸 돈을 받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을 채권자라고 이해하는 순간 이게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둘 다 채권자이기도 채무자이기도 한데 문제는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져서 문제니까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건물이 없어진 게. 그러면 뭘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돼요? 건물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매도인을 말하는 거고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거꾸로 이해하는 순간 내용이 완전 뭐죠? 삼천포가 되고 얼음이 빠지니까 주의하시 바라고. 지금 우리는 건물이 무너진 것이 문제니까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따야 되니까 매도인이 뭐예요? 채무자고 매수인이 뭐죠?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줍니다.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을은 뭐에 피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쌍방 모두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겠어요?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어떻게 해요? 안 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갑에게 이미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급한 3억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는 거죠?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길입니다. 요 을이 갑한테 3억 돌려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 갑은 어디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있겠죠. 지진 났다니까 건물이 뭐예요? 무너졌다니까.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대피소에 뭐죠? 박스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고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저씨 3억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야 미친놈아, 우리 딸이 지금 무너진 잔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쩌면 막 이럴 거 아니냐 그죠? 이 3억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때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보험금 받으신다며요. 보험금이라도 대신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아저씨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으신다며요. 그 보상금이라도 대신 뭐요?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데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 대신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인정이 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신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하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21년 됐을 때 갑에서 K로 요 땅에 뭐가 돼버렸어요? 수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K에게 이전 등기 달라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갑한테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땅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대상 청구권.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습니까? 돌려받는데 돌려받기 어렵다면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한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 인정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을의 과실로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가 집 샀다고 깝죽대다가 불냈어요. 그러면 갑이 을의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똑같죠. 누구 때문에요? 을 때문에. 채권자 매수인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죠. 그러면 지 때문이니까 지가 갑에게 돈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만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 상환하면 이익하면 뭐가 생각하냐면 양도소득세 전략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건물을 넘겨준다면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을이 불을 내는 바람에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갑으로부터 뭘 받아요? 매매 대금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질 않아요. 건물을 어떻게 해요? 안 넘겨줬으니까. 그 금액만큼 갑이 뭐하게 돼요? 절약하게 되죠. 그 금액만큼 뭐죠?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고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것과 같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을 상환해줘야 된다. 이익만큼 뭐죠? 깎아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권자.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인도 후에는요. 채권자인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진 난 시점이 인도 받기 전에 지진 났으면 누가 위험 부담해요? 매도인이, 채무자가. 인도 후에 지진 났으면 누가 위험 부담해요? 매수인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어요? 매수인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으므로 지가 안 받는 바람에 못 넘겨줬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요걸요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489페이지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이 방하여 소실됐어요. 그럼 병이 방하였다는 말은 제3자가 방하였다는 말은 채무자에게도 고의과실 없고 채권자에게도 고의과실 없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무자가. 그죠? 무슨 말이에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쉽게 나와요.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뭐죠? 소멸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위험은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2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됐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이고 매수인이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죠?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 매수인이 누굽니까? 갑.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 채권자가 누굽니까? 갑. 밖에 있어요. 그죠? 잡으자고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유, 표정이 그래요.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을. 채권자가 누구라고요? 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쌍방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뭐라고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같은 말 반복이잖아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겠죠? 왜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요.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갑이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죠.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권자.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돈을 주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누구에게 과실이 있다고요? 채무자. 어디에요? 이거죠.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뭐라고요? 이행불능 채무불행이거든요. 따라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요. 어디 나왔어요? 이거죠.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 무슨 뜻이라고요? 돈 주란 얘기죠. 그죠? 따라서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을 소실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내주시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뭐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